뭐 처음 도면을 봤을 때 아 진짜 힘든 현장이 되겠구나 하는 게 노출 콘크리트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디테일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We feel very proud. We feel very proud about how this building has turned out. 아티스트와 어떤 연출가들이 그대로 이제 날개만 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역시 LG아센터 그대로야. 역시 나의 최애야. 엘지 아트센터 서울은 안도 타다오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 시애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국의 공연장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공연장 내부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서 완성한 공연장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중시하는 안도 타다오의 건축 철학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자극받는 공연장이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서울 식물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자연 환경과 잘 어울려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맞았기 때문에 안도 타다오를 건축 디자이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트센터は単なる機能じゃなくて多くの人たちがここに集まってくる。そしてその音楽を聴きながら多くの人たちが 세계에 向けて 무엇을 発信す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る場所に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건축물이 그냥 살기 위해서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상적인 설계자들은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보통 뭐 두세 가지 정도 대안들을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 안도는 이 공간에 부합하는 디자인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야. 콘센트 하나를 설치를 하더라도 어떤 지점을 찍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안도 타다오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건축적 특징을 이 공간에 넣었는데요. 먼저 자연과 인간, 과학과 예술이 상호간에 융합하고 교류하고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큐브라는 공간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으로 관객을 맞이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로비에서 볼 수 있는 게이트 아크. 마지막으로는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객석 3층까지 관객을 유도하는 스텝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내부를 봤을 때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튜브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건물 자체에 그냥 딱 꽂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카탈리스 튜브라고 되어 있는데 터널 형식으로 된 일면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형태이기도 하고요. 튜브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공연장, 오른쪽에는 과학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튜브라는 공간이 예술과 과학을 융합시켜주는 그런 공간처럼 표현을 해놨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또 노출 콘크리트로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걸 왜 동그랗게 하고 해야 되냐, 그냥 박스로 하자, 안도 타다오 사무실에 제안을 하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담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들어왔을 때에는 처음에 들어와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와 하는 공간들이 한 서너 군데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다오가 각각의 공간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대화의 자극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런 것들이 그대로 구현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이 70m, 높이 약 20m, 그리고 벽체 두께 500m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건물에서는 상당한 대규모 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3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벽을 지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그냥 볼 때는 사실은 아 그냥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도면을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지켜질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직선의 합판을 곡면 형식으로 이렇게 누이어버리면은 중간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로 타설 시에 물이 빠지고 시멘트가 빠지기 때문에 품질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안도에다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의 합판의 다름 사이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안도 타다오 건축물의 또 나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건물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 내가 안도 타다오가 만든 건물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그 공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목적 극장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장르에 맞는 최적의 음향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기술적인 역량을 총동원한 극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안도의 어떤 그런 기하학적 구성들이 절묘하게 잘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공항철도나 공항에서 들려오는 진동, 소음을 바깥쪽 벽에서 차단을 해가지고 공연 중에 내부 쪽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둥의 밑에는 저희가 방진 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밑에가 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 메인홀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The VABS, which are variable acoustic banners, they are a very intricate system which cover all of the back walls here behind the paneling. They are motorized and they're all controlled by a computer system which allows you to bring them in and out in different configurations. If you bring them in, then it's like putting curtains all around the wall. This actually reduces the reverberation time in the acoustic response, which is great for amplified events. If you're doing something which is a live music, like a concert, for example, then you actually want the response time to be longer. And when you take the banners out, you just have normal walls. 사이드 쪽에는 양쪽에 무빙 타워를 둬서 그런 소리에 어떤 반사되는 공간의 최적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전향과 소리를 만들어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삼동 LG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가능한 소극장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The difference from the U+ stage and the Signature Hall is the Signature Hall, although it is a multi-type of performance venue, it can put on many different things. The U+ stage actually changes its environment, as you say. You can move the seats around, you can have absolutely flat floor, you can have the stage at one end or the other. This gives full artistic license to the directors and the creators of different performance types to really express themselves in an environment which is like a blank canvas. 제 머리에 흰머리의 반은 이 현장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농담 삼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프로젝트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다면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지금과 같은 품질을 낸다는 것은 솔직히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Everybody was so motivated to realize the dreams of the architect and the rest of the design team. And therefore, one can only be proud when one steps into this venue. LG아트센터 서울은 작품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겠네요. LG아트센터는 역시 LG아트센터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LG아트센터를 방문했을 때 아 역시 내가 기대했던 건 이상이었어. 저희 어떻게 보면 청춘을 바친 10년을 함께한 소중한 프로젝트이거든요. LG아트센터 서울은 장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악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잘 만들어진 악기를 훌륭한 아티스트하고 그와 함께하는 관객들이 소중하게 다뤄주시고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この地球の中で共に生きてるんだということをこの中にしっかり残すためにもこのコンサートの重要性を持って設計を再生いただきました。ここへ入るときにワクワクすると、夜のことを考えながら入ってくる人たちとの対話のある世界になってほしい。そしてこの箱を 素晴らしい世界的なセンターに育ててほしいと思います。